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9월 초도 정확히 한 달 전인 8월 초와 비슷한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변동성, 그리고 고용지표,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엔화 강세, 뭔가 약간 데자뷰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인,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 계절성이 꼭 반드시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보면 9월이 그렇게 항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법인세 납부 기간이라고도 하고 일부 헤지펀드들은 미리 좀 북클로징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9월이 이 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유동성이 조금은 그 이전이나 이후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9월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2024년 9월은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당장 TV 토론,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TV 토론도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빅컷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금리 인하,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드디어 이제 인하 사이클로 시작되는 그 첫 발을 또 9월에 저희들이 맞이해야 되고, 20일에는 일본의 어떤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정치적인 이벤트와 통화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계절성까지 안 좋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지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거 리세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논쟁이라든지 연준의 스탠스 등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좀 증시 대담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기가 딱 좋을 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간밤에도 고용지표도 좀 나왔고, 특히나 주 초반에 나왔었던 ISM 제조업 지수. 네. 미국이 경기가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 8월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얘기했고, 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화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노동 공급 부족에서 조금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고 있다. 네.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고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 식고 있는 노동시장이 과연 경기 침체를 강하게 시그널링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식고 있는 과정이냐라는 건데요. 네. 제 생각에는 간밤에 졸트 보고서, 구인 구직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기업의 채용이 아직은 747만 건. 코로나 직후에 또 2022년 아주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했을 때는 거의 한 3천만 건, 2천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낮지만, 네, 그래도 747만 건의 구인 건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노동 시장에 버퍼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시장이 3의 법칙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실제로 노동이 해고가 많이 일어나서 실업률이 올라가기보다는 노동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경제 참여율이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연내는 그렇게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이 침체로까지 연결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침체가 오더라도 굉장히 짧고 굵게 오신다고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은
이렇게 뭐 악몽의 9월이다, 뭐 네. 평균적으로 안 좋았다, 뭐 데이터를 그려보면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도 야, 이거 글로벌 증시를 좀 자극할 만한 어떤 변수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뭐 1928년 이후에 연율로 9월 마이너스 13.5%, 최근 4년간 마이너스 4% S&P500 기준으로. 그래서 9월은 확실히 그 좀 뭐 말씀하셨듯이 학자금이라든지 또 미국 연방 정부의 그 회계 년도 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1월 5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재무부가 10월 달에는 돈을 좀 많이 풀지 않을까. 네. 네,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만 조금 잘 넘기면 계절성 면에서는 조금 10월은 유리하다. 네. 대선을 D-30일 한 달 남겨둔 돈 상태에서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야 이제 집권당이 승리하기 때문에 네. 현 정부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적극적인 조금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만 조금 잘 버티면 좀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9월 달의 이벤트는 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겠죠. 그렇죠. 9월 18일 예정돼 있는데 예.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점도표 그리고 향후 연준이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SEP, 경제전망 요약보고서가 좀 시장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이 발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시장의 충격보다는 조금 뭐 안정감. 예, 좀 불확실성의 해소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절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FOMC 이후로 조금씩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답변 주셨는데요. 아까 근데 이제 박사님도 내년에 뭐 짧지만 리세션도 좀 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좀 장기적인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 경기 침체는 팬데믹으로 갑자기 왔고요. 2020년 네. 1월부터 정확하게는 2월부터 짧게 경기 침체가 왔고 한 2개월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달 왔고요. 그리고 아마 4월부터 경기가 회복돼서 2020년 12월까지 거의 낙폭을 경기 지표가 다 만회했습니다. 네. 경기 동행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2021년부터는 지금 경기 호황기, 그러니까 확장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44개월째 미국은 경기 동행지수 기준으로 이번 9월까지 따진다면 44개월 경기 확장을 보이고 있고요. 1920년 이후에 미국의 평균 경기 호황기는 지금 67개월입니다. 67개월. 네,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채운다면 아직도 이제 경기 확장기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제 고용 시장이 조금 그 식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가계 컨디션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나빠지고는 있습니다. 가계 연체율이라든지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팬데믹 때 물가가 누적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생필품 물가가 미국도 한 30% 평균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깎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소비력이 이제 둔화되는 것이 뭐 리테일 그 소매 업체들의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카드 회사들의 뭐 이렇게 그 가계 동향 이런 것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밤에 베이지북도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경기 한 12개 지역 연은이 네. 이제 지금 지역을 나눠서 12개 지역으로 하는데 지난번 7월 보고서에서는 5개 지역이 조금 경기가 식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9개.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12개 중에서 9개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 경기가 조금 식고 있다라는 이런 설문 조사를 통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FOMC 두 주 전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미국 경제 자체는 조금 정상, 약간 비정상적인 과열에서 정상을 지나서 약간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베이지북에서도 12개의 어떤 지역에서 9개의 지역이 뭐 경기가 좀 식고 있다. 네. 미국 경기가 수축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제 미국의 경제가 거의 전 세계에서 나홀로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증시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달러도 강했고. 근데 이제 미국의 경기가 그러면 이렇게 약간 식게 되면 약간 다른 쪽으로 매력적인 자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는 움직임. 한편 또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될까요? 아무래도 좀 미국 경기가 침체, 뭐 짧거나 길거나 침체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전 세계 교육이 좀 둔화될 것 같고요. 냉정하게 그렇죠. 보면 이미 조금 중국 경기는 디플레이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2 국가가 조금 상황이 지금은 미국이 좋아서 전 세계 경기를 조금 떠받치고 있는 양상인데 네. 미국마저 좀 경기가 식는다면 전 세계 교육 둔화와 또 우리나라 수출 환경의 악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좀 내수가 구조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에서 조금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수급상 조금 보릿고개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과 좀 디커플링 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할 때도 좀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 증시는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착하지 않습니까? 예. 좀 오른 것도 없고 그렇죠.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국 증시의 조정 기간에 우리 증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미국이 좀 뭐 많이 올랐고 나홀로 경제 성장을 했다고 보는 부분에서 미국이 간 거는 오케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둔화된다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이를테면 뭐 중국이 수요를 받쳐준다든지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면 사실은 또 글로벌 지수 특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 빅컷을 단행했을 때의 해석도 좀 다양하고 정말 빅컷을 단행할 수 있느냐. 여기서 빅컷은 25BP가 아닌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연준 9월 FOMC 가능할 거예요, 빅컷이?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지금 취약하고 성장률이 지금 급냉 상태냐라고 하면 뭐 증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지금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네. 따라서 B컷 50BP나도 조금 너무 지나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미국 고용이 26만 8천 건이었는데요. 2분기가 지금 17만 8천 건이고 최근 3개월도 거의 한 17만 건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이 식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또 지금 3분기 GDP, 3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 GDP가 조금 낮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뉴욕 연은이나 애틀랜타 네. 연은에서 그래도 2%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의 경제 성장률에서 50BP 이하는 조금 너무 과도한 기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 입장에서도 50BP 이하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공식 승인하는 확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4분기 또 길게 봐서는 내년까지 증시가 조금 안정감을 찾는 데에는 오히려 50BP의 과격한이 나는 조금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연준이 또 지나치게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서 엔화 강세, 다시 엔화 강세가 또 엔캐리 트레이딩의 네. 청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스킴 때문에 오히려 좀 주식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에 대한 특히 이제 FOMC에서 어느 정도 내려줄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TV 토론, 우리나라는 또 추석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포트폴리오의 안정을 조금 도모하는, 그러니까 좀 위험 관리를 하시는 쪽으로 좀 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이번에 이제 조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9월 증시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등 시마다 포트폴리오 안정감을 조금 찾고 또 레버리지 비중을 조금 낮춘다든지 또 필수 소비재라든지
조금 뭐 PR이 낮은 가치주 중심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안정하는 작업으로 삼으시면 9월 증시를 그래도 잘 넘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큰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뭐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 뭐 이를테면 가치주와 같은 스타일의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